둘, 셋, 야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왜 거기까지는 얘기 못해? 아무튼 얘들아 오늘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. 단지야 생일 축하해. 너네 집은 처음 와보는데 정말 좋다. 아 그러게 생일날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정말 좋다. 그러게. 생일 축하해 단지야. 어? 근데 말이야 너네 집 앞에 이상한 상자가 있던데 그거 뭐야? 응? 이상한 상자? 이상하다. 난 시킨 택배 같은 건 없는데 왜 상자가 있지? 아니 너 남자친구한테 몰래 선물 받은 거 아니야? 에이 아니야 기집애 참. 이왕 그만 기집애. USB? 얘들아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대체 뭘까? 뭐야? 왜 그렇게 큰 상자에 USB 딸랑 하나 들어있는 거야? 그렇게 말이야. 단지야 거기 안에 막 이상한 영상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변신하는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그래 니네 나이 먹었다고 너무 주책이다. 그런가? 아이,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볼까? 우리 한번 열어봐. 얘들아 진짜 여기에 동영상 같은 게 있는데? 그냥 열어보지 말자. 느낌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. 맞아 느낌이 안 좋아. 하지 말자. 아니야 얘들아 혹시 모르지. 누가 서프라이즈로 단지의 생일 축하 영상을 넣어놨을지 모르잖아. 그런가? 아 궁금하니까 그냥 보자 그러면. 뭐야? 누가 이런 멍청한 영상을 보는 거야? 휴, 누가 장난친 거였네. 다행이다. 아 맞지? 누가 생일 축하라고 보는 거라니까. 영상 속 저기 내 방인데? 저 남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? 뭐? 그게 정말이야? 다녀왔습니다. 아유, 옷에 뭐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어? 제가 놀이터에서 흙 장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야,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. 아, 다음부터는 깨끗이 입자. 응? 네. 저 세탁기 돌리려면 또 아유. 엄마 저 응? 학교에 가서 공 가지고 축구 좀 하고 올게요. 그래 조심히 갔다 와. 다치지 말고. 네. 자 이렇게 널고 아유 밖에 비가 올라 그래서 집 안에다가 놀아야겠네. 자 다녀왔습니다. 아들 왔어? 아유 아유 또 우리 아들 아유 옷 보니까 또 좀 흙투성이에. 아유 또 축구하다가 그렇게 과격하게 놀았구나. 응? 죄송합니다. 근데 엄마 하고 싶은 응? 말이 하나 있는데요. 아이 뭔데?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들한테 매대 괴롭힘 받는 애가 있는데 저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거든요.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아유 우리 아들 마음 착한 것 좀 봐. 근데 너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랑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. 그러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걸까요?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아이 그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지.
아니, 엄마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. 아, 네 알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말대로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 아, 우리 아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. 어머 어머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건조해? 어머 기집애 빨리 들어가자 너무 춥다. 포장 좀 고치장. 어우 밖에 너무 춥다. 어머, 치마가 다 데쳐지겠어. 그러게 말이야.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화장해볼까? 오늘 화장 완벽해서 클럽들에서 남자 다 고셔버리는 거. 허허 당연하지. 우리 칠공주파는 다 쓸어가는 거지 남자를. 근데 대태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?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기분 탓인가? 아무도 없는데? 이제 기분 탓이지? 그럼 요즘 남자들이 하도 우리 뒤통수를 따갑게 쳐다봐서 그래. 아 그치 그치. 아유 화장이나 고치냐? 그래 그래 그래. 야 이 립밤 색 써. 이거 발라봐. 이거 체리 맛이야. 아니 뭐지?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는데? 아이고 잘못 느꼈나 봐. 아무튼 뭐 이 정도 화장 다 했다. 나 이제 그 나가기 전에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. 그래 그래 빨리 와. 아우 배 아파. 아우 배 아파. 아우 응가 좀 써볼까? 아우 시원하다. 아유 근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게 보이던데. 아 뭔가 이상한 걸? 어? 오. 알았네. 아휴, 빨리 가야겠다. 아, 데이트 약속에 늦겠다. 빨리 가야겠다. 아, 여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지. 아, 시간 좀 볼까? 어, 늦었잖아. 아, 미안하니까 커피 값은 내가 산다고 해야겠다. 뒤적뒤적. 뒤적뒤적. 응? 어? 내 지갑 어디 갔지? 아! 어떡해. 어! 공중 화장실에 놓고 왔나 보다. 아, 지금이라도 빨리 갔다 와야지. 어, 내 지갑. 저 혹시 단지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있고 분홍색 지갑 혹시 맡기신 분 없나요? 어이, 아 그걸 하면 방금 친절한 아저씨 한 분께서 이렇게 전화 주고 하셨습니다. 얼른 가지고 가세요 여기. 내 지갑이다. 아 다행이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. 어 자기야 지갑 찾았어? 응 찾았어. 아이 공중 화장실에 두고 왔었는데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지갑을 주어가지고 분실물 관리소에 맡아주신 것 같아. 아니 근데 여자 화장실인데 어떻게 아저씨가 맡겨주셨지? 어?